장일범의 K-Classic World!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K-Classic World입니다. 자, 오늘은 이 소프라노들 중에서도 정말 상쾌하고 유쾌하고 발랄하고 언제나 즐거운 환한 미소에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또 노래와 멘트의 소유자 신델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은 특별히 처음으로 이렇게 서서 네. 진행을 합니다. 신델라 씨의 그 열정과 즐거움을 앉아서 하면 너무 반감될 것 같아가지고 좀 흥분된 마음으로, 콘서트홀에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유쾌 발랄하면 사실 장일범 씨를 빼놓을 네,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신델라 씨가 이렇게 나오신 이유는 새롭게 음원을 발표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같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재밌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델라벨라. 싱어즈. 네, 델라벨라 하면은 델라가 바로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인데, 이 델라벨라 싱어스는 언제 처음 이렇게 하게 되신 건가요? 델라벨라라는 그 이름은 사실 델라벨라 밴드, 제 클래식 밴드 있잖아요. 거기서 처음 출발을 했었어요. 제 친구들이, 그리고 이제 선후배들이 너무 친하니까 지나가는 말로 장난 반, 그리고 농담 반으로, 델라 혼자 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무대에 정말 그 나의 소중한 친구들이 함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서울대 동기들, 그리고 선후배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델라벨라 싱어즈라고, 함께 하게 됐죠. 그렇군요. 네. 또 요즘에 그 가장 좀 관심 있는 그 분야가 있을까요? 성악이나 뭐 다른 뭐 가요나 팝 이런 여러 장르 중에서? 사실 음악은 제가 다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음악을 부르는 그런 소프라노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근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 채널을 제가 오픈을 했어요. 그래요? 델라벨라 TV. 그것도 델라벨라 델라벨라. TV. 우리 바로 구독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세상의 모든 음악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 위해서 신델라만의 스타일로 다 편곡을 해가지고 가곡 그리고 뭐 가요, 트로트, 팝송 정말 여러 장르의 그 음악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델라벨라 싱어즈와 함께하는 이탈리아 정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볼라레 골라주셨어요? 네, 와, 이 맞아요. 곡 뜻이 뭐죠? 날아라 이런 뜻이죠. 날아라, 볼라레 그리고 날아라. 깐따레 깐따레 노래하라. 노래하라. 야, 정말 기쁜 그런 순간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신델라와 델라벨라 싱어즈의 노래로 볼라레 함께 첫 곡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델라벨라 싱어즈와 소프라노 신델라의 음성으로 Volare, cantare, Cantare. sì. 와, 진짜 브라비.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아, 어, 정말요? 너무 훌륭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신델라 씨, 뭐 델라벨라 싱어즈인데 델라벨라 싱어즈 지금 같이 해주신 분들 좀 알고 싶어요. 어떤 분들인지. 아, 저 친구들은요, 네. 저의 너무나 소중한 후배들이에요. 오. 네, 서울대 후배들인데, 네네. 바리톤 이효범 씨, 예. 그리고 테너 최영준 씨, 네. 테너 김대천 씨, 이렇게 어. 함께 하고 있고요. 예. 저희들이 뭐 열린음악회나 이런 방송에도 같이 나갔고, 네네네. 또제 신데렐라 콘서트도 함께 하고, 공연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자, 여기 초대되셨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 나온 음원, 어떤 음원들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저와 델라벨라 싱어즈의 첫 싱글 앨범입니다. 오, 와. 사실 저희들이 네. 공연 너무 많이 하니까 네.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만의 음악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네. 저하고 저희 싱어즈 공연이 정말 많이 잡혀 있었는데 오. 다 미뤄진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좀 미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잘못도 아니지만 뭔가 좀 미안하고 더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하다가 아, 맞다. 내가 평소에 우리만의 음원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이때 한번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예, 성악가가 들려드리는 우리 민요 메들리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현편곡의 대가죠. 권석궁 감독님이 네네. 프로듀서를 해주셨고 함께 작업을 하는 우리 최진일 씨가 또 네. 편곡을 아,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 양악 편곡이 너무 좋아요. 네, 그쵸.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네, 그래서 양악과 국악, 오케스트레이션이 이렇게 기본이 되어 있지만 또 우리 국악, 태평소, 피리, 장구, 북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악이 함께 있는 그런 어우러진 노래입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그 특히 이게 보니까 쾌지나 칭칭나네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밀양아리랑도 나오죠. 맞아요. 또 경복궁 타령도 나오고, 그건 마지막이고 네, 신고산 타령, 신고산 타령, 진도아리랑 진도아리랑. 그다음에 이제 경복궁 타령. 아니 근데 예전에 그 스승님이신 박인수 박인수 교수님, 선생님도 네. 한국 민요를 참그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부르고 이렇게 무대에서 자주 선보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판소리적인 것도 좀 이렇게 좀 섞어서 네, 이렇게 맞아요.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또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렇습니까? 당연히 제가 또 선생님 제자니까 네네네. 당연히 그런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 민요를 워낙 좋아해요. 한국 가곡을 워낙 좋아하는데 그중에 또 민요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 민요를 조금 성악가들이 아주 네. 신명나면서도 또 약간 지금 스타일로 한번 편곡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오, 생각을 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순서를 제가 이렇게 짜면서 오. 피디님한테 말씀드렸죠. 이 네. 순서로 가면 좋을 것 같고 예. 양악과 국악이 함께 있으면서 네. 약간 현대적인 모던한 감성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오, 오. 이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들을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예. 해서 아주 멋진 곡이 나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 신델라와 델라벨라 싱어즈가 노래하는 멋진 한국 민요 메들리 어떻게 또 다양한 악기들과 어우러지는지 감상하시면서 자기 앨범의 K 클래식 월드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구독과 좋아요도 당연히 해주시고 델라 벨라 TV. 델라벨라 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앨범의 K 클래식 K클래식 월드! 월드.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난좀 웃어 아리아리아